사형 같은 경우 이제 징역형, 금고형, 구형이 있는데 이 구분이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실제로 여러 번 나왔고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형벌 계속 보겠습니다. 사형 같은 경우 이제 징역형, 금고형, 구형이 있는데 이 구분이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실제로 여러 번 나왔고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구분. 세 가지 다 자용인데 어떻게 다른가? 우리나라는 자용을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화시키고 있습니다. 다 자용이니까 공통적인 점은 교도소 같은 시설에 강제로 가둬버린다. 강제 구금이죠. 구금. 구금을 시키고요. 이건 다 똑같아. 차이점 뭐냐면 징역은 강제로 구금시키고 강제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일을 또 시켜요. 강제 노역입니다. 근데 금고형과의 차이는 뭐냐면 징역형과 달리 금고형은 강제 노역을 시키지 않습니다. 구금만 될 뿐 강제로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구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있죠. 금고형을 받았다 치죠. 여러분들만 징역 금고형을 받아서 교도소에 들어갔다. 금고 뭐 3년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보니까 나한테 일을 안 시키는 거야. 근데 다른 애들 징역형 수용자를 보니까 맨날 일을 해요. 좋죠. 너로서는 좋아요. 다른 애들 일할 동안 나는 뭐 편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편한 것도 어때요? 며칠이지 뭐 한 달, 두 달이 갈수록 어떨까요? 교도소에서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너무나 재미가 없잖아요. 삶이 너무 무료합니다. 그럼 다른 애들 보니까 맨날 일하고 땀 흘리고 또 심지어는 뭐 일했다고 돈도 막 주고 그래. 또 기술도 막 배우고 그래요. 그럼 슬슬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도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법적으로 강제로 일을 시키지 않지만 너희들이 원하면 일을 시켜줄게. 그래서 얘들은 신청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신청에 따른 작업은 얘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얘들이 신청하면 일을 시켜요. 이걸 신청에 따른 작업 또는 청원 작업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고요.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또 이제 기간을 또 기억하셔야 돼요. 징역형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최하 1월입니다. 1개월 이상. 최하가 1개월이죠. 그리고 최상한선. 최상한선은 30년 되겠습니다. 30년 이하가 되겠습니다. 1개월 이상 30년 이하. 법원이 그러니까 징역형으로 선고할 수 있는 게 30년이죠. 최대. 한 개의 범죄를 범한 게 아니고요. 피고인이 여러 개의 범죄를 범했다면 가중해서 처벌할 필요가 있잖아요. 엄하게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이제 가중시. 가중할 때는 50년까지 가능합니다. 가중시에는. 1개월 이상 3년 이하인데 가중시 50년까지 가능하다. 암기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금고형 기간은 어떤가? 금고형 기간은 징역형 기간과 똑같습니다. 1개월 이상 30년 이하. 가중시 50년까지. 그래서 이제 30년 이하이기 때문에 최대의 기간이 물론 가중시 50년인데 이 기간을 암기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금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고와 구류는 또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내용적으로 볼 땐 차이가 없죠. 금고와 구류의 차이는 기간 차입니다. 구류형은 자용인데 아주 경미한 가벼운 범죄에서 부과하는 가벼운 형벌이에요. 그럼 구형 같은 경우 자유를 박탈하지만 기간이 짧아요. 1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 아니라 1일 이상. 1일 이상 30일 이하가 또 아니고요. 30일 미만입니다. 미만. 그럼 우리 법 공부하다 보면 뭐 조금 지엽적이고 중요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또 시험에 나온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렇게 이상이냐 뭐 미만이냐 이하냐 초과냐 이런 거 있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1일 이상인데 초과가 아니죠. 이상이고 이건 또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일 미만이라면 최대가 29일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최대 29일 가능하고 30일은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이 자유형 내용과 기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와요. 기본 개념인데요.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